패션 독일어, 자켓 및 코트, 겉옷, 외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나는 것만 쭉 단어를 적어봤는데 맞네요. 일단 30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윈터 야킹. 말 그대로 겨울 자켓입니다. 겨울에 입는 자켓, 윈터 야킹. 그리고 윈터 만틀 하면은 겨울 코트.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두껍고 후터 안감 또는 바티에롱 패딩 그 뭐라고 하지? 채운 거 밑에 뭐 아니면은 둘 다가 있는 그런 겉옷이죠. 두 번째는 다운은 약 다운 자켓이죠. 다운에가 우리가 그 구스 다운 할때 말하는 그 다운이라는 거거든요. 그 부드럽고 긴 털. 에어 쿠션을 만들어 가지고 보온력이 좋은 바로 그 털입니다. 이 다운이라는 단어는 아이슬란드 쪽 언어에서 왔다고 하네요. 추운 나라라서 그런지. 다운 코트는 다운은 만틀. 파카스. 우리도 파카라고 하죠? 어원은 역시 에스키모 언어입니다. 뭐열 따뜻함, 히트를 뜻하는 말이래요. 파카라고 하면은 보통 이 카푸츠, 후드가 있고 게퓨터트, 안감이 덧대어진. 그러니까 후터 안감이 있으면서 뭐 엉덩이를 덮는 정도의 그런 기장의 겉옷 외투를 말하죠. 슈텝 야킨. 슈텝은 슈테핀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게 슈텝드 야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퀼트 자켓, 퀼팅 자켓이라고 부르는 퀼트하다라는 게 슈텝핀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빔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누빔 원단으로 만든 겉옷이에요. 슈텝 만틀 하면은 누빔 코트. 레더 야킹. 이러면서 바로 느낌 오시죠? 레더 자켓, 가죽 자켓입니다. 바이커 야킹. 바이커 재킷. 근데 가죽 자켓이 항상 바이커 자켓인 건 아니죠. 그럴 경우도 있지만. 바이커 재킷은 스틸, 스타일을 말하는 거고 가죽 재킷은 마테리알, 소재를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진스 야킹. 청자켓이고요. 진스의 요트 그리고 야키의 요트 발음이 다르다는 점. 유버강스 야킹. 제가 이게 회사에 와가지고 첫 주에 물어본 단어예요. 유버강이라는 게 A에서 B로 가는 그 전환, 과도기 뭐 이런 뜻인데요. 즉 간절기용 자켓입니다. 그래서 유버강스 야킹, 유버강스 멘틀 이런 것들 있고 두꺼운 겨울 자켓을 입어야 할 정도로 춥지는 않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걸치자니 조금 쌀쌀한 뭐 그런 날씨에 있는 겉옷으로 매우 독일스러운 자켓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한테 회사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아 이거 되게 독일스러운 단어인데 독일스러운 건데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쇼핑을 해보시면은 이 유버강스 야켓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레긴 야켓, 레인 자켓, 비 옷이라고 해야 되나? 레긴 만틀 하면 레인 코트이고요. 비가 오는 날에 입는 거. 뭐 아니면 방수를 원할 때 입는 옷이라고 할수 있죠. 풍치온스야킨. 풍치온은 기능, 그러니까 기능성 재킷입니다. 비슷한 걸로는 아웃도어야킨. 아웃도어, 인프라인, 야외, 문 밖에서 입는 자켓이라는 거죠. 이거는 따로 아웃도어 백라이종이라는 아웃도어 의류라는 카테고리로 묶이기도 합니다. 소프트쉘야킨. 소프트쉘, 한국어로도 소프트쉘이라고 하죠. 부드러운 껍질, 물론 하드쉘도 있고요. 윈트 야킨, 바람막이, 윈트 브레이커 역시 소프트쉘 자켓 중 하나입니다. 풍츠온스 야킨처럼 방수, 발수 등의 기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보통 뭐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이런 인공 섬유 소재이기 때문에 스포트 운트 프라이사이트 클라이동 스포츠 레저 의류에 자주 사용되는 소재의 자켓입니다. 좀 빡세지 않은 하이킹 정도 갈때 입기 좋은 자켓. 쉬 야킨, 스키 재킷. 이 스키가 아닌 쉬라는 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몇안 되는 오래된 옛날 독일어의 흔적이 남아있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쉬라고 발음을 하고 쉬 파른 할때 입는 쉬 야키. 슈토프 야키. 이거는 조금 큰 범위의 단어인데 슈토프가 패브릭 그 원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죽 뭐 기능성 원단 이런 게 아닌 그냥 뭐천 원단으로 만든 자켓이다라는 뜻입니다. 볼야킨 하면은 볼레가 울 그러니까 즉 털이라고 해야 되나? 모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직 자켓이라는 뜻입니다. 플리스 약은 플리스, 즉 후리스 자켓입니다. 후리스는 그 양털처럼 만든 폴리에스터 소재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재인데 독일어로도 사실 플라우쉬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국적 불문 패션 용어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걸 좋아하나 봐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후리스 역시 슈토프니까 슈토프 야켄에 포함되는 자켓입니다. 트레이닝스 야켄, 트레이닝 자켓. 이것도 뭐 소재보다는 스타일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소재는 주로 폴리에스터라서 폴리에스터 야켓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를 바지랑 세트로 해가지고 트레이닝스 안쑥이라고도 합니다. 스웨트 야켄, 스웨트 자켓. 그 우리가 맨투맨이라고 부르는 스웨트 셔츠 있잖아요. 그 원단으로 만든 자켓인데요. 그 환편기로 짠 룬트스트리크 마신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는 다이마루 원단. 또는 원래는 프렌치 테리인데 쭈리 원단으로 만든 그 자켓입니다. 스트레이키 야켄. 스트레이키는 니트를 짜다, 뜨개질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 생산 측면에서 의류를 구분을 할 때 우븐 기비트 그리고 니트 게슈트릭트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니트가 된 니트 재킷이라는 뜻입니다. 카디건, 말 그대로 카디건이고요. 슈트릭 야켓이랑 같은 뜻으로 사실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카푸츠는 야켓. 카푸츠는 후드. 그러니까 후드가 달린 자켓. 우리한테는 프랑스어로 아마도 카피숑이라고 한글로는 쓰는데 네, 아무튼 이 단어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불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스타일, 스틸 또는 재단, 슈니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재는 무엇이라도 될 수 있죠. 폰초스. 폰초, 우리도 폰초 또는 판초라고 부르죠. 이거는 안데스 산맥 쪽에서 쓰는 깨추아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에서 온 말인데 소매가 따로 재단되어 있지 않고 큰 천에 그냥 구멍 하나 띡 뚫어가지고 머리만 쇽 내미는 그런 외투, 그런 겉옷을 폰초라고 부릅니다. 케이프스, 케이프, 망토죠. 넉넉한 핏에 소매는 역시 재단되어 있지 않고 따로 후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걸 망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망토라는 단어가 프랑스어의 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걸 독일어로 하면 또 만틀, 코트예요. 트렌치 코트, 트렌치 코트. 아시죠? 뭐 대충 엉덩이 덮을 정도 길이에 보통 더블 브레스티드고 라펠이 굉장히 넓고 뭐 견장이나 그런 소매 길이 조절용 스냅 막 달려있고 뒷판에 가로 요크 쫙 있고 후드 없고 벨트 버클 버튼 많고 이거를 주로 되게 얇으면서 엄청 촘촘해가지고 톡톡한 개버진 원단으로 만든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렌치코트가 사실 개버진으로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 버버리가 방수 가공도 하고 상표권 등록도 하고 하면서 뭔가 트렌치코트는 버버리, 버버리는 개버진 원단 뭐 이런 이미지를 널리 퍼뜨렸죠. 자코스. 자 이제 정장 쪽으로 왔습니다. 남성복 쪽 관심 많으시면은 자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남성 정장 자켓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모양이 보통 다 자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뭐 대충 이거 뭐 손수건 넣는 가슴 쪽 포켓 있고 어깨에 가볍게 원단 패드 있고 뭐 그런 자켓. 근데 물론 칼라 없는 거 오네크라겐 자코도 있기는 있어요. 자코는 소재 면에서는 슈토프 야켓이고요. 뭐 면이나 캐시미어로 만들기도 하고 뭐 여름에는 라인인 자코, 린넨 자켓도 있죠. 자켓, 자켓은 자코랑 조금 비슷한데 조금 더 정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켓을 입을 때는 바지랑 조끼를 색깔 소재를 똑같은 걸로 싹 맞춰가지고 세트로 쫙 입어줘야 되는 네 그런 건데 뭐 자켓 역시 슈토프 야켓 그래서 뭐 면, 원래 소재 위주인데 가끔은 실크, 자이드로 만들기도 합니다. 단어부터 프랑스어잖아요. 블레이저. 블레이저도 자코나 자켓보다 더 레식, 더 캐주얼한 자켓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빡센 자리에 자켓은 바지, 조끼 다 깔맞춤해가지고 소재까지 다 똑같은 걸로 쫙 통일해서 입고 자코는 조금 격식을 차려야 할 때 근데 이거는 색깔이나 소재가 다른 면바지랑 입어도 되는 그런 거고 넥타이 없어도 되고 뭐 이런 느낌이고요. 블레이저는 더 소재나 패턴 면에서
엄청 자유롭고 막 과감하고 친구네 놀러 갈때뭐 바람막이 청자켓 이런 것보다 조금 차려입고 싶다 하면은 입을 수 있는. 그런데 이건 남성복일 때고요. 여성복에서는 자코 자켓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남성복의 영향을 받아서 재단한 테일러링한 이런 자켓을 다 블레이저라고 합니다. 햄트 약간 햄트는 셔츠. 그러니까 셔츠 자켓입니다. 셔츠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뭐 두껍거나 아니면 뭐 오버사이즈로 나오거나 해가지고 외투로도 입을 수 있는 셔츠 자켓이에요. 블루즈 자켓. 블루즈에는 블라우스. 그러니까 이거는 블라우스 자켓입니다. 햄트와 블루즈에도 굉장히 다른 제품군인데 이 햄트와 블루즈의 차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만들 상의 편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양카. 양카는 자켓이긴 한데 전통복을 현대적이고 조금 더 패셔너블하게 풀어낸 트라크 모델에 있는 자켓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는 계량한복의 두루마기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무려 30개의 외투, 자켓 관련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야케로 끝나는 단어들은 야케를 만텔로 바꾸면 코트가 돼요. 아,